오늘은요, 먼저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진되고 있죠. 그래서 뭐 200명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민주노총이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사실상 막 이루고 막 이랬는데, 이 방역엔 진보와 보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민주노총이 어떤 우리 진보 진영이라고 해도 방역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집회를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민주노총이건 뭐 태극기 모독단이건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역엔 진보와 보수가 없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이런 본인들의 어떤 요구, 물론 좋지요. 그러나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그렇게 우려스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오히려 역작용이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방역에 모두가 힘쓸 때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도, 그것 또한 자제할 줄 아는 것도, 우리 민주진영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박용진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박용진이가 참, 저는 조선일보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죠? 박용진이가 조선일보 100주년 기념 행사에 7일 날 참석을 하고, 12일 날은 연세대학교 강연을 할때 이승만, 박정희를 공과과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 내가 잘 봤구나, 사람은. 그렇죠? 박용진 같은 애들은 참 우리가 사람을 잘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승만, 박정희 관련해서 박용진 씨의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당대표, 조선일보 100주년 행사, 100년 타임캡슐 봉인식 기념식에 참가했다. 국무총리, 국회의장, 응?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형식상으로는 갈 수도 있지만, 안 가는 게 맞죠, 사실. 근데 본인이 거기에 정치인 대표로 갔다. 본인이 급급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박용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유치원 3법의 까방권은 끝났다. 대놓고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12일 연세대 올라, 우리가 저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조중동 100주년 행사에 가는 거랑 자유대 창설 기념식에 가는 나경원이랑 뭐가 다릅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대 창설 기념일에 가는 나경원이나 박용진 같은 조선일보 100주년 행사에 가는 거나 그게 뭐가 다릅니까? 어? 저는 박용진 씨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어떤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당선됐는지, 과연 본인의 지역구에서 본인에게 투표를 했던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선일보의 창립 100주년 행사에 가는 것을 원했을까? 한심하죠. 그리고 연세대 온라인 강연에서는 이승만, 박정희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 미래를 향한 정치인이래요. 과연 이승만이의 12년간의 독재, 박정희의 18년간의 독재가 미래를 향한 정치인? 개뿔투덩 먹는 소리 하지 말아야죠. 이승만은 과오가 많은 분이지만 의무교육법을 만들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와 반인권은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산업입국의 길을 만들었다? 과연 이걸 민주당 인사가 얘기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거 뉴라이트 사관이에요. 뉴라이트 사관. 기가 막히죠.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평가해야 된다. 이거 뉴라이트들이 과거 친일 행적을 했던 인간들에게,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공과 과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박용진이가 이래요. 욕은 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 민주사회 개혁은 선동 아닌 설득으로 이루어져야겠다. 그러면 박용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한 말씀 드릴게요. 박용진이가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박용진이가 민주당 쪽에 인사로 넘어오는 계기를 보면요. 2011년도,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많은 민주진영에서는 그 당시에 박근혜에게 정권을 빼앗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문성근 대표가 혁신과 통합이라는 것을 2011년에 만듭니다. 2011년도에 혁신과 통합, 문성근 대표가 만들 때 이제 그 100만 밀란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을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대변인 출신이었던 박용진이가 합세를 해요. 거의 최고의 좌측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민주동 노동당의 대표인 박용진이가 합세를 해요. 박용진이가 그때 합세를 하면서 이제 혁신과 통합 문성근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룰라는 열망이 되게 컸을 때예요. 그때 박용진이가 자연스럽게 이제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나중에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한 거예요. 민주통합당. 어떻게 보면 민주노동당 출신의 최고 좌측에 있던 놈이 민주통합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누구애랑 손을 잡냐? 김한길이랑 손을 잡아요. 그것도 민주당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민주당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김한길과 손을 잡는 거야. 웃긴 거죠. 그리고 있다가 이제 2016년 김종인 체제가 들어왔을 때 김종인의 비서실장을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보면요, 최고의 극과 극이 만나면 통한다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죠. 극과 극이 만나면 통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노동당 출신의 인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출신의 선배들 중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태극기 세력과 손잡은 사람들, 그 다음에 MB랑 손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박용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웃긴 얘기 해줄까요? 왜맨 좌측에 있던 사람들이, 그쵸? 왜맨 좌측에 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 아니면 태극기 세력, 이쪽과 왜 손을 잡을까?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잡을 것 같아요? 딴거 아니에요. 이쪽 진영에서는 자기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김문수나, 심재철이나, 하태경이가 왜 변절을 했는지 아세요? 이쪽 진영에서는 자기가 똑같아. 그 당시에 하태경, 심재철, 김문수 이런 사람들은 진보 진영에서 존재감이 없으니까 자기가 저쪽에 넘어가서 저 정당을 바꿔보겠다 그래요.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자기가 적진에 가서 저 정당을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요. 이해가 가요? 뭐 이재호, 뭐 재정구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이쪽 진영에서는 너무나 자기보다 더 뛰어난 강성 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어떤 민주개혁적인 인사들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쪽에 넘어가서 자기가 바꿔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수많은 87 민주화 항쟁 이후의 변절자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국권을 당했을 때에, 식민지 시대 때에 친일파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 그들은 민족을 위해서 친일을 했다. 친일파들의 변명. 그쵸? 변절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 진영에서의 진보 진영의 한계를 저쪽에 넘어가서 바꿔보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니들이 넘어가서 바꾸는 게 무엇이냐? 그쵸. 너희들의 말대로 극과 극에 있었던 반대편에 넘어갔으면 뭔가 변화가 있거나 뭔가 혁신을 이뤘냐? 아니죠. 오히려 자기네들은 넘어가서 이 정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넘어가놓고 오히려 그 자리에 안주해서 기득권이 돼버렸죠. 하태경은 진보가 아니라 하태경은 운동권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네들이 민주주의에서 아무리 우리끼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가 저쪽 진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변절하는 명분을 대놓고 도대체 그들이 넘어가서 바꾸는 게 무엇이냐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타락한 정당의 면모를 볼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용진 씨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선배가 갔던 길, 민주노동당 선배들이 넘어가면서 했던 말, 가장 좌측에서 가장 우측에 넘어가서 그들을 변화하게 하는 게 바로 내부적인 투쟁이다. 도대체 무엇을 바꿨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박용진이 저러는 거는 여러분들 딴거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서 아무리 국힘당을 비판해봐야 본인은 튈 수가 없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박용진은 민주노동당의 대변인 출신이에요. 민주노동당의 대변인 출신이라는 것은 언론의 승리를 아는 거예요. 언론이 어떻게 하면 나를 비춰줄까? 정치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정치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떤 자기네들이 죽은 기사, 한마디로 사망 기사 이외에는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다 땡큐라고 얘기를 하죠. 민주당 안에서 적폐들을 공격하고 민주당 안에서 검찰을 공격하고 민주당 안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의원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용진은 철저하게 기회주의자고 철저하게 언론을 이용해서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의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의 비판을 하면 언론이 바로 받아 써주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금태섭이가 저렇게 언론에 계속 다뤄주고 왜 극우농객 진중권이를 마치 대한민국의 1등 메신저 역할 같이 언론에서 계속 달아줄 것 같아요. 진보 진영이 진보 진영을 공격할 때, 민주당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가장 언론에서 받아 써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론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줄 아는 기회주의자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진중권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진중권을 욕할 필요가 없냐면요. 극우농객 진중권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진중권을 욕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진중권을 진보 진영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욕할 필요 없어요. 극우농객 진중권이라고 하면요. 변희재나 저쪽 애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욕해요? 극우농객 진중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원래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저쪽 애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진중권의 과거 진보 진영에서 박근혜를 공격했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진중권을 밉다고 하는데 극우농객 진중권 하면 그냥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극우농객 진중권.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무슨 진중권이 정의당 출신이고 민주진보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